내일장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내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삼화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최근에 패턴들이 재미가 없다가 조금 더 힘을 내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컨덴서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전이나 IT, 자동차 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런데 글로벌 한 6위 정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 이중층 컨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또 칩 전해 컨덴서, 뭐 경박, 단소, 다기능화 이런 쪽이다 보니까 IT 부품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뭐 가전 쪽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전장, 이 5G 쪽에 고사양 제품으로 확장세가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쪽의 출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전장 부품에 대한 수혜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정체에서 좀 변화가 들어와야 될 타이밍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을 보게 되면 한 2,400억대가 넘어가면서 24%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한 218억, 275%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런 수치가 과거에 가전 쪽만 들어가던 부분들이 전기차 쪽에 들어가면서 확대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전장 부품에 대한 재조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시총이 1,700억대다. 그러면 작년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오늘부터 어느 정도 반전이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약 한 27,500원대 부근 정도쯤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된 직전 고점대 33,000원대,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화전기를 집어주셨는데 종가가 27,550원입니다. 매수가 근처와 비슷하니까요. 내일 시초가 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공략주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쇼박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 얘기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려감은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만 명이 감소한 것은 아깝긴 하지만 기존에 2억 2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OT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기 성숙기로 진입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선통신 사업자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저는 우려는 좀 과다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물론 가입자가 넷플릭스 상태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영향력도 좀 있겠죠. 그러나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OTT로 어떤 공급도 분명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리오프닝이 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영화 관련주가 이번 주 초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앞으로 이제 영화 제작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넷플릭스를 대체할 만한 공급처 다변화는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연두에 두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넷플릭스로 인한 어떤 그 컨텐츠 관련주들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MCG로부터 1,300억 정도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MCG 대표가 LS가 구본웅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재 201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이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지분 투자 그리고 이런 그 사업합작법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성공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구본웅 대표가 쿠팡에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쿠팡대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 지금 뭐 그 메타로 또 인수가 됐었던 오큘러스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의 어떤 합작법인 이런 합작 투자 이런 부분들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쇼박스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쇼박스를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은 7,000원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의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말고도 다른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삼화전기 쇼박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내일장 한번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